안녕, EBS 친구들. 수리과의 맹금류, 숲속의 사냥꾼 참매. 약 8km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매서운 눈으로 먹잇감을 포착. 사냥을 한다. 그렇다면 중생대의 사냥꾼이었던 공룡, 중생대 드넓은 대지에서 산행했던 공룡, 공룡은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었을까? 보통 우리가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을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매, 수리, 뭐 흰머리 수리 같은 맹금류들은 눈이 아주 좋은 동물이죠. 그럼 공룡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공룡보다 차이는 있었겠지만 돈바퀴처럼 사냥을 하는 육식 공룡들은 눈이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먹잇감이 되는 초식 공룡들은 도망만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냥을 하는 육식 공룡들은 먹잇감이 어디든지 그 위치도 알아야 되고 또 먹잇감과 자기 사이의 거리도 정확하게 잴 수 있어야지 먹이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시력은 육식 공룡, 사냥꾼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니 육식 공룡, 우리는 전박이는 눈이 좋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야, 이거 오늘따라 전박이 눈이 매서워 보이네요. 육식 공룡의 눈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육식 공룡의 대표, 티라노사우루스 대 초식 공룡의 대표, 스테고사우루스. 그렇다면 누가 더 시력이 좋았을까? 티라노사우루스, 후기 백악기 약 6,800만 년 전에서 6,600만 년 전에 살았다. 서식지는 주로 북아메리카. 몸 길이 약 12m, 몸무게는 약 5에서 9톤. 스테고사우루스, 후기 쥐라기 약 1억 5,500만 년 전에서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다. 서식지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포르투갈. 몸 길이 5에서 9m, 몸무게는 2에서 2.6톤. 스테고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보다는 몸집이 좀 작기는 한데, 근데 뇌 크기는 훨씬 작은데요? 예, 티라노사우루스의 뇌가 좀 유난히 큰 편이고요. 스테고사우루스의 뇌는 몸집에 비해서 유난히 좀 작은 편이죠. 그러면 시력도 티라노사우루스가 좋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둘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여기 뇌의 구조를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이 시신경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시신경과 시중추가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크죠. 그거에 비해서 스테고사우루스의 시중추는 아주 작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는 시력에 많이 의존한 공룡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시신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예. 또 타르보사우루스를 보면요, 눈 아래 구멍이, 눈구멍이 상당히 큽니다. 저걸 봐도 타르보사우루스는 시력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저렇게 봐도 엄청 크네요. 거의 동굴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눈이 크면 시력도 좋은가요? 눈이 크면 시신경이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시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다양한 동물들,
이곳저마다 다른 동물들의 눈 모양. 눈의 크기도 동물마다 제각기 다르다. 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물들의 눈 크기. 그렇다면 공룡의 시력도 눈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일까? 여러 동물들의 안구를 모형으로 만든 건데요. 이것이 사람의 눈알, 사람의 안구입니다. 지름이 2.5cm예요. 그리고 이거는 타르보사우루스의 안구입니다. 지름이 12cm 돼요. 12cm? 예. 그리고 이거는 대왕고래의 안구인데요. 지름이 무려 15cm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대왕고래의 안구가 제일 크네요? 예. 그러면은 시력도 대왕고래가 제일 좋았다는 말씀이시나요? 딱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몸집의 크기에 비해서 안구가 얼마나 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왕고래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큰 동물입니다. 몸 길이가 무려 33m나 되죠. 그런데 안구의 지름은 15cm. 이렇게 치면 몸집에 비하면 안구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네요. 예. 오히려 타르보사우루스가 몸집에 비해서 안구는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타르보사우루스는 대왕고래보다 몸집은 훨씬 작은데 눈알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 15cm, 12cm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타르보사우루스의 시력이 아주 좋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비례한 눈알의 크기로 추정해보면 타르보사우루스의 시력은 사람보다 무려 13배나 좋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3배요? 야, 그러면 이거 엄청 좋은 건데. 네, 아까 매와 같은 맹금류의 시력이 사람보다 4배가 좋다 그랬는데요. 13배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력이죠. 누구세요? 나는 이거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육상 동물들 중 최고의 사냥꾼인 사자. 그리고 이들의 목표물이 되는 먹잇감 얼룩말. 이 둘의 시야각을 비교해보자. 눈이 앞을 향하고 있는 사자는 시야각이 겹치는 부분이 120도로 넓어서 목표물을 입체적으로 또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먹잇감과의 거리를 잘 파악해 사냥할 수 있다. 반면 눈이 옆으로 향해 시야각이 210도로 큰 얼룩말. 사방을 보기에는 편하지만 시야각이 겹치는 부분이 65도로 좁아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없다. 전박이 눈이 사자처럼 정면을 향해 있네요. 그래서 전박이도 사자처럼 눈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랬겠죠? 그러면은 초식동물은 눈이 얼룩말처럼 옆으로 향해 있었나? 잘 모르겠으면 봐야 되죠. 우리 싸이를 불러낼까요? 네. 싸이! 눈 좀 보자. 흥분하지 말고 자, 흥분 가라앉히고 자. 싸우라고 불러낸 게 아닌데요, 그죠? 그런데 싸이의 눈도 얼룩말처럼 눈을 양 옆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싸이보다는 전박이가 시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역시 아시아의 제왕 타르보사우루스가 시력도 제일 좋았을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시력이 가장 좋은 공룡은 7,6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 캐나다 지역에 살았던 바로 이 공룡. 스테노니코사우루스. 후기 백악기 약 7,600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이다. 발견 지역은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좁은 발톱의 도마뱀이란 뜻으로 몸길이 2m, 몸무게는 50kg이다. 머리가 가장 좋았던 공룡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타르보사우루스를 이긴단 말인가요? 왜죠? 오, 야. 몸집에 비해서 눈알이 완전히 크고요. 두 눈이 앞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리가 우렁찹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니, 지금 목긴 공룡이 전박이와 싸이의 소리를 듣고 쫓아갔는데 공룡들도 소리를 잘 들었나요? 네, 요즘 동물로 치면 악어와 거북이는 높은 고음보다는 낮은 점을 훨씬 더 잘 듣습니다. 그럼 공룡도 고음보다는 저음을 잘 들었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낮은 소리가 더 멀리 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넓은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공룡들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공룡 동료들에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아무래도 낮은 소리를 듣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보고 잘 들었던 중생대의 공룡들 같은데요. 수천만 년 전에 뼈에서 뇌를 복원하고 그들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공룡들의 세계는 정말 신비롭네요. 사람보다 13배 좋은 눈으로 타르보사우루스 전박이가 바라본 중생대 풍경은 과연? 먹어봅시다!